궁금한 게 물리학을 공부하셨으면 약간 지구병 같은 건 없나요 그쪽은? 최근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저런 지붕에서 돌덩이가 떨어지는데 시간을 세워보니까 2초 정도 걸려가지고 아 저 높이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던가. 아, 떨어질 때 야, 2초 어, 정도 걸리기에 아 저 높이가 그 계산이 됩니까?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공식이. 우리는 공식이라고 피타고라스의 정리. 네네네. 아리에프 이변 공식. 네 그래서 그런 공식을. 아 지금 써가지고. 너무 아 웃음 너무 가식적이셨던 거 아니에요? 한우 씨. 들켰나요? 아니 들킨 정도가 아니라 우리. 저 2초 정도 걸리면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그럼 중력가 속도가 9.8이니까 10으로 근사하고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 4 하면 20m 정도 2초 걸렸다고 치면은. 야, 9.8이 뭐라고요? 초속 9.8m 이렇게 가속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걸 직접 떨어지는 거에 적용하면 아니 근데 이게 한욱 씨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공대생이 피곤할 수도 있겠어. 내가 그리는 미래라고 할까요? 혹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 혹시 뭐 있습니까? 뭔가 생겼으면 좋겠다. 뭔가 생겼으면 좋겠다 미래에. 뭔가 생겼으면 좋겠다. 뭔가 생겼으면 좋겠다 미래에. 뭐 근두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두운. 이렇게 집을 나서 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좀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기계가 알아서. 아, 네. 아. 저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진짜 만화에 나왔던 건데 순간 이동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순간 이동. 순간 이동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타임머신. 예전에 그 아인슈타인이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었는데 못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니 못 만들어. 과거로 가는 거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 타임머신이 과거 미래로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과거로는 못 가요. 미래는 갈 수 있어요? 미래는 와, 재밌다. 가긴 갈 수 있는데 다시 못 돌아오죠. 그러니까 미래를 간다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1초가 지났는데 뭐 유재석 씨의 시간은 뭐 10초가 지났다던가 그런 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는 어렵고 근데 그것도 사실 엄청 어렵고 과거로 갈 수 있으면 다들 부자 되실 거예요. 네, 많이 부자가 됐겠죠.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다.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러다 10억에 한 살을 돌릴 수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돈 벌어서 그거 다 돌리고 싶다고. 지금 몇 년 정도 돌릴 수 있어요? 지금 재정 상태로 봤을 때는 한 20일 정도 제가. 20일. 지금 당장 제 잠그러면 20일 정도. 형님은 아 꽤 돌릴 것 같은데. 10억에 한 살이면 이 형님 그럼 세 살은 돌릴 걸? 배출하시겠네요. 세 살은 세 살은 돌리죠 이 형님. 아 맞잖아요. 얼마나 돌리실 수 있어요? 저요. 네. 한 몇 시간 돌릴 수 있으려나? 근데 본인도 공대를 다니지만 남자친구도 지금 공대생이신 거잖아요. 그럼 두 분은 어디서 처음 만나신 거예요? 퀘스트 댄스 동아리가 많은데 그중에 네. 힙합 댄스 크루가 있거든요. 네. 저는 힙합을 추고 남자친구는 네. 락킹이라고 스트릿 댄스에 야! 오, 아시네요? 저 락킹 알죠. 아, 저 당연히 이거 알지. 이거 알죠. 알죠, 엄마. 네. 손잡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손잡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기요. 저기요. 남자친구 어디? 아, 저기 아, 잠깐만. 예. 아이고, 아, 공대 남친 잠깐만 좀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공대 남친, 락킹 하시는. 락킹 한 번만. 예. 아, 예? 아, 락킹 하시는 분 아니세요? 어떻게 하다가 좀 이렇게 설아 씨가 이렇게 눈에 싹 들어오시던가요? 예. 어떻게 하다 그렇게 쏙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쏙 들어갔을까요? 아, 얘기를 해보세요. 아, 뭐. 아무래도 댄스 동아리다 보니까 네. 오랜 시간 같이 보게 되고 힘든 모습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네,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먼저 이렇게 좀 마음을 전하셨습니까? 설아 씨한테? 제가 한 것 같은데. 아 설아 씨가 먼저 했어요? 그 오늘 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제가 술 먹고 치대가지고 정성이 나가도 되나요? 아 그 뭐 저희가 뭐 치댄다고 하기보다는 뭐 술 한 잔 마시다가 마음을 좀 전했다는 거군요. 네, 제가 술 먹고 좀 뭐 이런 거죠. 끼부렸어요. 네. 아, 어떻게? 아, 괜찮아요. 아니, 우리 저기 다른 거보다 네. 아, 설아 씨가 이게 좀 그 굉장히 직설적인 그 표현을 많이 쓰세요. 아,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 나 그쪽에 좀 마음이 있다. 나 몰랐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 댄스 동안 한거 춤으로 보여줬나요? 아, 너무 싫어. 뭐가 너무 싫어요? 춤으로 구애하면 너무 싫어. 왜요? 술 한잔 먹자. 락킹으로, 락킹으로.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뭐 잘하신다 근데. 아 바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안 그랬고. 아 그럼 뭐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좀 잘 모르겠다. 예. 새롭고 좀 애교도 부리고. 아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딱 마시고 이진재 너 아직도 모르겠냐? 확실히 물가전이확 깨네. 닥치라고. 네. 어, 그러면 사귀고 나서 호칭이 바뀌었습니까? 말하지 마. 아, 아니, 한번 얘기해줘요. 말하지 말아줘. 힌트 주세요. 맞춰볼게요, 저희가. 뭐 어떤 힌트를 거예요? 주세요. 그럼 저희가 맞춰. 호칭이긴 한데. 네. 호칭. 되게 이제 어린 애들을 부를 때 귀엽게. 애기. 아가? 베이비? 응애 아니에요, 응애? 한국어. 응애? 호시래기. 아. 에? 이건 괜찮지. 뽀시래기, 뽀시래기. 아, 뽀시래기. 에이, 뽀시래기를 얼마나 귀여워. 아니, 뭘. 아, 수라 씨. 아, 뽀시래기를 들으시면서 뭐. 뽀시래기 밥 먹다가 하다가지고 뭐 저희 아버지. 뽀시래기 지금. 예? 아. 아, 뽀시래기. 아, 그럼 진재 씨를 부르는 애칭은 따로 없어요? 어, 저 진돌이요. 아, 진돌이. 아. 뽀시래기와 진돌이. 아, 제발, 엄마. 락킹을 추는 진돌이. 힙합을 하는 뽀시래기. 아. 혹시 나에게 진재란? 락.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너에게 난 해질녘 놓을 줄.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자, 나에게 설아란? 나에게 설아란 내 우선순위. 모든 걸 제껴두는 나의 우선순위. Beautiful life, 너 혼자 두지 않을게. Beautiful life, 너의 곁에만 있을게. 아, 근데 죄송한데 이거 왜 자꾸 귀를 왜 자꾸 어깨에 대시는 거야 이거. 아 진짜 필 너무 모르네. 아니 Beautiful life 이 노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아 그래요? 아. 아니 혹시 그 대전의 매력은 뭐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어 일명 노잼 도시. 아 이거 바로 이렇게 하시네. 아 이제 바로 이게 예, 예. 예. 노잼 도시인데 예. 노잼 노 스트레스. 아아 아, 이렇게 그 다른 분도 그 얘기하셨잖아요. 도시가 좀 평화롭다. 네, 평화롭고요. 네. 예. 다른 지역에서 누가 어떻게 오시더라도 정말 다 안아주실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 있는 도시군요. 큰큰 예, 큰 마음을 가진. 아,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제 야구 열기는 좀 있지 않습니까? 한화죠, 뭐. 예, 예. 지금 뭐 그렇죠. 꼴찌. 아 지금 또 한화 꼴찌. 네, 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한화가 그래도 꽤 잠깐. 초반에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 팬 여러분들을 이제 모잘 네. 팬이다. 그렇죠. 예. 아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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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대전을 좀 마무리가 아, 굉장히 좀 그 예, 사장님의 얘기로 네.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좀 가닥이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사실 마무리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아, 저희가 좀 시작을 아, 우리 노잼 도시다 뭐 이런 얘기를 네. 아무리 재미로 하시지만 저희는 유잼으로 만들겠다는데 아, 그건 솔직히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어, 사실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네, 네. 네 그러니까 대유잼은 아니었어요. 네. 아, 그런 건 있었어요. 이게 예, 뭔가 예. 얘기를 건넸을 때 네. 이게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네, 조금 예.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예. 왜냐면 천천히 마음을 보여주는데 한번 마음을 보여주면 끝없이 보여. 끝없이 보여주는 맞습니다. 게. 그러니까 매력이에요. 대전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품어주는 맞습니다. 그리고 가독여주는. 네. 예. 어떻게 보면 마음의 힐링을 얻고 가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어, 저는 네. 어, 대전 네. 우리 할머니의 낡은 보석함인 것 같아요. 열었는데 보석이 너무 가득해요. 나를 위해 숨겨두었다. 아. 이제야 나에게 보여줄 그럼 손주가 그 할머니의 보석을 네. 꺼내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보고 오 대단한데? 오 대단해. 우리 할머니는 네. 부자였어. 어, 야 대단한데? 아, 대전은 부자다. 부자다. 예. 아, 마음은 대전은 부자. 부자다. 예, 대전은 예, 부자다. 마음은 부자다. 하영이 좋아, 최고로 좋아. 자기야 화요일이 왜 좋아? 화요일은 퀴즈 날이니까 오 좋아. 화요일 좋아.